아, 그 이제 헤어샵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셨잖아요. 아, 네. 근데 그때 왜 그분들이 왜 따돌린 거예요? 이유가 없나요, 그냥? 혼자 잘나서 너무?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잘난 상황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하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좀 비교가 예뻐하잖아요. 되니까.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뭔가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스텝 때할수 있는 거는 선생님들의 트레이를 정리를 해주거나 다음날 이제 손님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거가 역할이잖아요. 정말 저는 그 역할에 충실했어요. 매일매일 대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같은 저희 팀이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하라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누구가 뭐 나만 왜 해야 되냐라고 한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그런 게좀 미흡게 보이죠. 그쵸, 또 그렇게 그쵸. 하면 미워하더라고요. 다 힘들어지니까. 네. 그러면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은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또 그치. 그 다음날 이제 내가 배우는 선생님에 대한 좀 예의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제 저의 예의는 누군가는 또 그치. 좀 불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텝이죠, 스텝? 네. 그 스텝분들이 왜 이렇게 빨리 그만두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있나요, 그게?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샵을 가잖아요. 근데 가면은 사실 시간이 또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스텝을 뽑아서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 자기는 1년이면 충분히 디자이너가 될수 있대요. 그랬고 제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실력이 되면 그러면 1년 안에 해주겠다. 그럼 열심히 해라. 그랬는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안 쉬워요. 그러니까 벽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거를 이겨내고 가야 되는 어떤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또 새로운 데 가서 또 새롭게 하면 여긴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또 느끼다 보니까 한 군데 이제 정착하기보다 조금 안 되면 여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을 좀 가서 다시 또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작가님은 스텝에서 디자인을 되는데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들어요. 그래도 한 3년 반에서 3년 반이요? 네. 그냥 그때 당시는 청담동은 디자이너 되기까지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한 8년까지도 디자이너가 못된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자리가 없어서이기도 하고 지금은 보니까 거의 막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면 충분히 되는데 저도 좀 빠르게 된 편이에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보통 한 4년 정도 걸렸던 것 그럼 디자이너가 뭐 시험을 해뭐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같아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국가자격증처럼 어떤 기관에서 뭐 인력공단에서 하는 그런 자격증 같으면 그 틀에 맞춰서 해서 그쵸. 붙으면 되는데 여기는 이 매장 안에서 디자이너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리가 없으면 계속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교육을 통과해야만 이제 또 디자이너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모호한 거죠. 정확한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거죠. 뭐 내가 디자인이 됐다라는 게뭐 증빙 서류나 뭐 네. 자격증 이런 건 없는 거네요. 네, 그런 건 그냥 없죠. 그 샵에서 너 이제 디자이너 뭐 직함답을 일해봐 이러면 디자인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새로운 샵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샵을 가서 이제 디자이너라고 하고 가지만 사실은 그거는 또 실력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 해도 숨길 수는 없어요. 그럼 다시 내가 이 샵에서는 디자이너였지만 새로운 샵에 가서는 다시 스텝이 될수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디자이너가 됐는데 이제 자기 스스로 좀 불확실하고 자기 너무 못한다 생각하면 다시 또 스텝으로 가서 또 배워서 조금 더 이제 훈련을 하고 디자이너로 다시 또 이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나름 이제 그 프랜차이즈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교육을 단계별로 해서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의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 브랜드의 자격 과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체계가 많이 잡혔는데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장님이 뭐좀 빨리 시키면 더 빨리 도할수 있는 네. 거고 아니면은 계속 못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네요. 그리고 또뭐 센스 있고 좀 이러면 또 빨리 키워줄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또 그게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고객을 이제 대해야 되는데 또 너무 어떤 센스가 없으면 대처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크게 봤던 것 같아요. 실력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 외적인 것들이 좀된 사람은 먼저 또 투입을 시켜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일했던 스텝으로 일했던 그 헤어샵은 왜 망했어요? 그때 이제 헤어샵을 토탈 살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님이
이제 피부를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헤어 디자이너들도 많이 바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운영들이 네. 뭔가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밑에 이제 매장에 전층을 다 썼으니까 네. 그 건물을 다 썼는데 와, 근데 이제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업종을 바꿔서 네. 1층에 뭐 옷가게 같은 네, 것도 네. 뭐 하시고 이러다 점점 규모가 아, 축소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원장님이 또 피부 쪽에서 현장에서 일을 많이 안 하시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샵이 그치. 또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졌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디자이너가 열심히 일해볼까 했을 때는 이미 제가 기회를 놓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작가님 그렇게 거기서 그럼 그 샵의 디자이너 되신 건가요? 거기에서 이제 없어지고 이제 네. 다른 곳에 이제 한 저도 이제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이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그 청담동 안에는 또 메이크업을 메이크업을 하셔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또 헤어를 또 이렇게 아. 주가 되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서 배우면서도 또 헤어가 힘이 없으니까 또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새벽 출근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이제 저의 또 시간을 갖고 싶은데 너무 이제 일에만 더 집중해서 그쵸. 해야 되니까 또 그게 좀 막 좀 숨이 막히는 느낌도 좀 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 방황을 하고 있을 때 네. 아, 기회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투자를 해서 네. 샵을 이제 오픈을 아, 했다. 그래서 아. 거기에 가면 조금 편하게 할 수도 있고 네, 이러니까 네. 이제 거기를 가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이 이제 미용을 하신 분이 아니라 이제 치과 원장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용이 잘 벌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셨는데 네. 막상 투자가 좀 잘 안 돼서 네. 또 어쩔 수 없이 거기서도 또 흩어지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고객님들은 처음에 이제 저한테 계속 따라오셨는데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네. 그냥 작게라도 차려봐라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치과의사분은 고객이었나요?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저의 고객은 아니었고 아, 저를 이렇게 소개해서 연결해줬던 아. 그 담당했던 아. 그 파트너분이 이제 아. 그 아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분하고 네. 직접적으로 안다기보다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친한 이제 같이 일했던 언니 동료 언니의 또 아시는 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을 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 혼자 이제 개인 샵을 차리셨을 때 네. 왜 대치동에 차리신 거예요? 제가 네. 그 디자이너 생활하면서 대치동에서 교육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 동안 근무를 해봤어요. 네. 뭐 잠깐 한 3개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청담동에 있을 때 느낌하고 네. 또 뭐 약간 외곽에 나갔을 때 느낌하고 또 대치동이랑 분위기가 또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네. 그랬는데 이제 뭔가 대치동이 굉장히 그래도 제가 잘해주는 걸 알아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걸 많이 해줘도 네. 그거를 좋은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좀 알아준다라는 그 느낌이 좀 있었고 네. 또 고객님들 중에 대치동에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잠실 뭐 네. 이런 쪽에 좀 많다 보니까 오시기 좀 편하고 이런 장소 중에 이제 대치동과 잠실을 고민을 했어요. 네. 근데 좀 낡기는 했어도 대치동이 훨씬 더 이제 제가 있기에는 더 네.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치동에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샵을 차리시고 처음부터 잘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뭐 잘 된다라고 할 수는 없었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기존에 있던 분들을 모시고 왔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했고 그러니까 뭐 임대료나 이런 거는 낼 수 있는 정도는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지만 거기서도 또 늘려가야 되는데 네. 뭐 홍보를 많이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그런 거는 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온전히 저는 아 실력으로 살아남겠다 네. 이제 그런 이상한 뚝심해가지고 네, 네, 네. 그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제 저가 배웠던 선생님이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고객 한 명을 잃으면 10명을 잃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은 굉장히 애인을 생각하듯이 네. 굉장히 소중하게 하고 정성껏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한 명을 10명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한테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또 그분의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었어요. 뭔가 제가 이익을 뭐 창출한다라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예쁘게 해준 거를 이분이 잘 다닐 수 있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합리적인 그런 가격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또 그거를 또 느껴주실 것 같아요, 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족, 지인, 정말 다단계 업체에 끌려갔지만 제가 다단계 샵이라 그래요. 그 파생되는 고객들이 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의 약간 이 라인에 있는 분들이 다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많이 와서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저희 샵이 가족 단위가 오는 그런 매장인 분위기로 이제 흘러가게 됐어요. 아, 그 이제 뭐 군부대 가서 남자 머리 연습하고 무료로 이제 뭐 슈퍼 그 뭐 주인분이나 고객분들 하는 거 그 저는 정말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 기본적 마인드 셋이 돼 있지 않으면은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안 할 텐데 원래 그렇게 뭐 악착같이 열심히 사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니요. 그럼 언제 바뀐 거예요, 그게? 그냥 네. 고등학교 때 네. 그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반장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뭐 공부를 잘해서 반장이 된 것도 아니고 친구와 장난으로 재요 이렇게 네. 추천한 거예요. 근데 진짜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반 쟤 때문에 우리 반 이제 위태롭다 네. 이랬는데 이제 또 그 책임감이라는 게 그쵸, 생기니까 그쵸.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행동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 공부도 안 하고 자고 싶어도 좀 약간 또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척을 또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학기가 끝날 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는 너가 못할 줄 알았는데 네. 사실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2학년 또 선생님한테 저를 추천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추천을 받고 그 선생님도 특별히 이제 지원자가 없으니까 2학년 때도 그러면 선생님이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다 또 반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3학년 때도 그날은 제가 이제 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이제 학교를 못 갔는데 네. 오니까 반장이 되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대박이다. 네. 그래서 반장이 원래 될 만한 후보가 있었는데 3학년 네. 때 네. 그 친구가 반으로 옮겨서 반장을 했대요. 근데 그 없는 시간에 제가 반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포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왜 내가 됐을까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에 대한 인정 욕구가 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네. 덕분에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한마디 칭찬을 해주면 거기에 좀 그게 맞다라는 거를 좀 확인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누군가는 볼 때 제가 되게 악착같이 열심히 한다. 그런데 원래부터 제가 열심히 하거나 이러진 않고 지금도 저희 엄마는 저한테 게으르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노력형이에요. 그러니까 김민경 사용법을 잘 아는 거죠. 그 책에서 이제 미용을 하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 이렇게 이제 쓰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용이라는 직업은 그냥 단순히 뭐 머리를 자르고 이런 것보다 네. 또 한 사람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저도 그냥 헤어스타일을 하는 그런 모양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쵸. 미용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네. 이제 네. 배움의 깊이가 네. 깊어질수록 어떤 누군가가 새롭게 변화하고 싶고 또 도전하고 싶을 때에 제가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점에서 네. 이제 미용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제가 만들어준 모양의 완성된 결과로 되게 고객님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되게 이제 보람이 되고 아, 난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좀 느끼게 되면서 네. 아, 이 직업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뭐 혹시 뭐 실제 뭐 약간 기억에 남는 뭐 고객이나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변화가 느껴지는 뭐 그런 거에 고객들 중에는 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이런 거를 도전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저의 그런 긍정적인 기운들이 이제 잘못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대요. 그쵸. 그래서 아 나도 이제 오늘 가서 뭘 해야겠다. 그래갖고 실제로 제가 뭔가를 도전해서 따라서 같이 도전을 한 경우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근에 오랜만에 이제 결혼을 하고 못 보다가 네. 오랜만에 아직도 하시네요 하고 또 찾아오신 부인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작곡을 피아노를 제가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피아노를 이제 못하게 되다 보니까 미련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할 수 있는 거라서 연주를 연습을 해봐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네. 기대치는 높은데 네. 손은 말을 안 듣고 네. 학원을 다녀보니까 다 기초만 가르쳐주는 네. 거예요. 뭐 언제 해서 이거 언제 그쵸, 되나.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미디어 작곡을 배우게 됐어요. 오, 예, 예. 그래갖고 집에 또 이렇게 막 뭔가 준비는 또 완벽하게 네, 해야 돼. 네, 네. 그래서 집에 한 방을 그 작곡 작업을 할 수 있게 방음 부스까지 설치를 다 해서 와. 거기서 이제 작업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제가 또 막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뭐 배우면 온 오시는 고객님들 마다마다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작곡을 배우고 작사를 배우는 고객님들이 한 10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뭔가를 얘기를 하면 또 그게 에너지가 돼서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조금 전에 최근에 오셨던 분이 아직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포기를 하고 시간이 네, 지금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아 이런 또 어떤 내가 그냥 쉽게 했던 이제 저가 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또 그게 동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 고객들과 굉장히 교감을 많이 나누시나 봐요. 이게.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대화를 많이 같이 안 하면 되게 길게 느껴지는. 아. 그래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그냥 못 오게 되거나 해외 나가시거나 해도 가끔씩 잘 지내냐고 이렇게 안부도 뭐 고객과의 우와. 관계를 넘어서서 약간 지인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연락이 가끔씩 와서 그냥 궁금해서 했다 아니면 제가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데다가 프로필을 뭐로 올려놓으면 네. 거기 보고 또 축하한다고 네. 연락도 오기도 와. 하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단순히 이제 고객과의 관계가 좀 뛰어넘었던 것 같고 제가 처음에 디자이너 됐을 때 알게 된 고객님이 지금까지 오시거든요. 난 20살 때 만난 거죠. 몇 년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제가 17년 야, 정도 되신 대단하다. 15년 이상 되신 분들도 좀 많아요. 와. 그래서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이게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좋았던 구절이 네. 이 도전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지만 네. 그러면 도전을 이제 한다고 이제 쓴 그 문장이 전 되게 좋았거든요. 아,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도전을 하긴데 멈칫멈칫 하는 게 네. 아, 이거 해도 될까? 안 되니까 이제 안 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도전해서 꼭 성공한다는 네. 보장은 없어요. 사실 네. 저도 도전해서 성공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네. 근데 그럼에도 좀 도전을 해야 되는 거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내가 충실하게 이렇게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 안에서도 굉장히 그 만족감, 성취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느끼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신감이 굉장히 또 점점 하고 싶어지는 기대가 생기니까 네. 또 긍정적인 그런 이제 사고방식이 네. 제 마음속에 이제 잠재의식으로 자리가 잡게 됐어요. 네. 그래서 포기하면 분명히 이룰 수 있다라고 또 실패해도 또 그 실패가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 열쇠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그게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논문 썼을 때도 이렇게 글을 잘 못 썼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익숙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이제 버거운다고 생각했던 것도 네. 반복돼서 몇 번 그 한두 번의 고비를 넘어가니까 좀 익숙해지니까 원래 나 했었던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아 익숙해지면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근데 그거를 해서 조금 뭐 도전해서 성공이 안 되더라도 그걸 가지고 다시 방법을 바꿔서 또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성공이라는 그 마침표를 찍는 거는 내가 찍기 전까지는 끝이 나진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즐길 수 있으면 꼭 단순히 뭐 1년 안에 이거를 성공을 시켜야지라고 해서 그 성공이 안 된다 해도 그게 성공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글 쓰는 것도 아 버킷리스트 있었던 네. 거. 그 글은 정말 제가 자신 없었던 영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나머지는 이 헤어를 가지고 확장을 시킨 거지만 네. 뭐 물론 이제 글 쓰는 동안 그 안에 내용도 제가 헤어 디자이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 스토리는 어차피 들어가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런 전혀 다른 거를 도전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그럼 내가 한번 해보면 누군가는 이거를 보면 저 사람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네. 좀 또 이제 기대를 가지면 좀 쉽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아 그럼 도전을 하시면은 네.
그 거의 성공하시나요? 어떤가요? 실패할 때도 많아요. 네. 그 음악 같은 경우는 정말 간절한 꿈, 제가 6살 때 꿨던 꿈이잖아요. 네. 못 이뤘어요. 그래도 언젠가 꼭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음반을 꼭 내는 게 이제 언젠가는 목표예요. 그래서 한 곡이라도 성공하지 못해도 한 곡을 완성해서 이렇게 음원을 이제 내는 거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쵸. 또 이게 또 경제적인 것도 직결되어 있고 예. 그게 또 저를 또 지탱해줘야 되니까 그게 상황에서 너무 맞지 않은 거를 무리해서 할 수는 없어서 지금은 이제 보류되어 있고 또 그 말고도 아주 자잔하게 실패할 때는 더 많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성공한 것만 얘기를 하니까 네.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해 보이지만 네. 사실은 그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한 게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실패를 했어도 아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노력한 사람보단 내가 덜 했으니까 라고 이제 관점을 거기에다 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 다음번에는 저 사람만큼 하면 조금 나아지겠지.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그래 그러면 내가 아 조금 덜 했나 보다. 이제 거기에 자꾸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하니까 뭔가가 안 됐을 때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좀 더 해야 되는 사람. 이제 그래서 예전에 노력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막 다녔던 것처럼 그 경험이 이제 계속 이제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20대 처음에 그 이력서를 쓴 걸 우연히 봤어요. 부한 명예를 갖겠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명예를. 웃음> 남들이 그 네. 책에 나오는 그런 한 구절을 네, 네. 제가 그거를 막 오해 썼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아마 그대로 흘러간 것 같아요. 그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제가 안에 그냥 이렇게 단순히 썼던 거가 어느 순간 보면 그때 썼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전해서 꼭 성공하는 거는 아닌데 지금의 이제 도전해서 나아가는 모습에 이제 자꾸 초점을 두고 그런 성취감과 만족감을 좀 느끼면 이제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실패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마음에 좀 근육이 생기면 네. 그 어려움이 어려움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남들은 보면 아,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냐 이러는데 그런 어려움에서도 또 뭐 좀 벗어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이 항상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는 너는 정말 버라이어티한 삶을 한다. 네. 한 3개월, 6개월 만에 만나면 네. 항상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공부를 하겠다가 또 학교를 가니까 또 그 학교 안에서 또 벌어지는 문제 또 저를 또 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또 저는 또 거기에서 또 괴롭힘을 당해서 또 막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학교를 옮겨야 되나 막 이런 또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패를 하고 돌아오면 이제 그렇다고 뭔가에 저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가보자. 그래서 뭔가에 벽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도 일단 한번 그 벽을 쳐보자. 근데 벽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뭔가에 좀 막연하고 잘 모를 때는 무조건 앞으로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 찾아다니셨다고 책 네. 쓰셨는데 이 성공한 사람들이란 거는 뭐 헤어 디자이너적인 성공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진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부자 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네. 거예요? 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부자, 유명하신 네. 분, 뭐 이런 분들 뭐 강의들도 다녔고 네네네. 또 물론 이제 헤어로 유명하신 분들이 교육하는 것도 다녔는데 뭐 헤어를 전공하신 분들은 뭐 기술 교육이 더 많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이제 기술 교육 쪽에서 이제 받고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강연장을 가게 된 게 이제 좀 저의 내적인 성장에 영향을 주신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네네. 오랜 시간은 함께 하진 않았는데 그분이 저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왜요? 네. 물론 뭐 제가 아무것도 없는 네. 데다가 막 정말 막 물을 뿌리고 씨앗을 준 그런 네. 분이라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저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텝 때 알았던 선생님인데 네.
그때 알았다가 이제 인연이 좀 끝나고 제가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스카우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막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래서 그분은 제가 존경했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어서 뭐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샵을 왔는데 네. 현실은 또 제가 생각한 거랑 또 다른 거예요. 네. 맨날 항상 제가 생각한 네. 거랑 늘 달랐어요. 네. 그래서 이 디자이너였는데 디자이너 대접은 구사하고 아까 디자이너가 됐던 스텝도 될 수 있냐 하잖아요. 하셨잖아요. 근데 그 디자이너가 되었다가 스텝도 아닌 스텝 역할을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디자이너 대접은 고사하고 스텝들 앞에서 이렇게 좀 되게 저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저한테 하셨던 고객님들이 찾아오는데 그분들은 이제 저를 막 복도 차서 여기서도 아 고객이 이렇게 따라올 정도라는 거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저를 위해서 막 손님들도 모시고 이렇게 왔는데 네. 그분들 앞에서 저를 되게 당황스럽게 해서 그분이 그 고객님들이 그분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네. 이제 좀 창피하고 곤란한 적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야 너 디자이너가 돼서 왜 그렇게 가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만둬라.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안에 그거를 느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알고 지냈고 또 제가 존경했고 또 하기로 약속까지 해놓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이거 아니라고 일주일 만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치. 그래서 이제 그냥 1년 그러면 의리상 네. 1년을 정해놓고 그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때 나가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적응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분이 저를 가만히 쉬게 잘 두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 강연장을 가게 된 게 이 선생님이 그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CEO 이런 모임에 가입을 하셨는데 네. 거기에 이제 유료 강연들이었거든요. 뭐 1회에 뭐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이런 강의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를 보낸 거예요. 네. 보내서 거기 가서 이제 듣고 오라고. 그걸 보면 우와 되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좋은 기회라기보다 그걸 보고 듣고 느낀 거를 또 감상평 뭐 이런 독후감 예. 뭐 그런 이런 레포트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카운터 안쪽에는 자기계발서 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자기계발서를 쓰게 된 것도 또 이렇게 흘러온 것들이 있어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이렇게 책들을 꺼내서 고객이 없을 때는 읽고 거기에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노트를 한 번씩 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스텝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아서 책을 그때 당시 제가 막 잘 읽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고 공부도 싫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괴로움이 많이 동반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졸리고 이런데 이거를 읽어야 되고 또 이거를 해서 하는 거를 또 보여줘야 되니까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저한테 되게 중요한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줬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연장을 가면서 그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강연장에서 유명한 분들 보면 정말 하나같이 다 어려움을 안 겪은 사람이 없는 정말 파란만장한 이런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히스토리들이 좀 많을수록 또 성공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힘이 들 때마다 이제 뭐 인생의 그 영화를 한 편 찍는다라고 하면 이게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어떤 고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인생의 한 편의 영화를 찍는다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그거를 이제 한 편의 한 장면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지금 내가 어려운 게 지금은 이제 제일 힘든 시점에 영화를 찍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 힘들 때마다 네. 도대체 얼마나 나를 대단하게 만들어 주려고 얼마나 나를 성공시키려고 이렇게 나를 어렵게 네.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게 만드는 네. 건가 또 뭐 이렇게 혼자서 혼잣말을 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버텼어요. 그리고 이제 우연한 기회에 뭐 강연장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배웠던 거라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게 공통되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혹시 그 성공한 사람 과연 들은 것 중에서 뭐 좀 기억에 남는 부분, 기억에 남는 분, 뭐 이런 분 있나요 혹시? 그 박현주 그때 미래세대 예, 대표님 뭐 그런 네. 분들의 강의도 들었고 네. 또 그리고
뭐 다양한 분들 정말 많아서 근데 막 많이 그때 당시는 제가 사실은 네. 뭐 되게 성공했다고 해서 어디에 막 프로필을 얘기를 하지만 네. 잘 모르잖아요. 아, 얼마나 대단한지. 네. 그래서 관심 네. 있었으면 네, 네, 네. 아,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막 다니는데 사실 그 시절은 막 그런 건 아니라서 사실 기억에 그 이름들이 많이 남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그분이 기억이 나서 나중에 그 책을 내신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의 책도 좀 읽어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프랜차이즈 같은 거를 해서 뭐 네. 본죽 뭐 이런 네. 거를 해서 또 이제 프랜차이즈 내신 분이 책 쓰면 또 그것도 보고 또 거기에 관해서 또 뭐 이제 뭐 소그룹으로 뭐 이런 거 뭐 또 강연하면서 뭐 그런 거 만들면 또 한번 가서 참여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진짜 뭐 진짜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컸네요. 네. 예, 좀 약간 생각의 교정과 습관을 만드는 거. 네.